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스노우피크까지 왔고요. 오늘은 스노우피크 페어 던전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페어인데 던전 있고 그 안에서 던전 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던전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아니고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아줌마랑 얘기를 했는데 이쪽 방으로 가서 저기 지도에 표시된 부분에 거울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뒤 숨고 여기 보시면 지금 스프인데 제가 원래 모션 같은 거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냥 갈 거예요. 지금 그 악취송어인가 그것만 넣어서 미완성 스프고요. 카트를 아주 조금만 채워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상자를 밀 수가 있는데 저쪽에 안캐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얼어 있는 버튼을 박스로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로 다 밀어놨더니 밀 수가 없네요. 한데 상자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얼어있는 스위치는 아마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깨주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와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인가 보네요. 얼음이 있는 거 보니까 늑대로 변신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모트랑 사람 모트랑 다 써야 되는 그런 던전이죠. 저기 먼저 뛰어서 링크 늑대가 공격을 했던가 보고 먼저 때리는 게 되는 건지 동시에 때리면 보통 폭발 주자고 다쳐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여기 뭔가 붙여있네. 포모의 상자 열쇠를 얻었고요.
아까 얼어 있어가지고 못 지나갔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다세기처럼 생긴 애들은 부딪히면 얼었던 것 같아요. 던전이 좀 까다롭죠. 쿡샷으로 열심히 쳐주고 있고요. 아이고, 빠졌네. 좀 몇 대 때려주니까 깨지네요. 없어졌네요. 하트가 저쪽에 보물 상자가 있어 보이고요. 보스 전단인데? 아이고, 반대 맞네. 한 놈은 죽었고. 두 놈 다 죽었습니다. 하트나 좀 내놓지. 첫 번째 방에는 좀 어이없게도 일찍 왔죠. 호박을 얻었습니다. 이제 스프가 호박 스프가 될 거예요. 옆쪽 방으로 나가면 뭐지? 퍼즐 풀었던 데인데 저 위쪽에 상자를 건들 수 있어 보이는데 아마 지금 안 될 테니까 그냥 갈게요. 그리고 설인하고 대화를 하면 강탈에 가네요. 호박 스프가 되었어요. 하트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미션 주는 애들이 던전 보스라는 반전이 있죠. 고민 끝에 포션을 써볼까 합니다. 일단 기름을 썼고요. 항아리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던전이라 저택이라 아이템의 부분 스프로 아이템의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 스프로 해야 되니까 열심히 떠서
얻고 있습니다. 풀로 다 채웠고요. 혹시 모르니 하나 더 쟁여놓고 진행할게요. 등불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집어넣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대포가 있는데 여기다가 구슬을 넣고 폭탄을 넣었거든요. 넣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방을 폭탄 중이 자마자 터지네요. 지금 뭐 항아리도 없고 보물 상자에서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 벌레 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벌레로 대체돼서 나올 거라 아줌마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아줌마가 아직 안 나오셔서 카카리코 마을로 가서 탄에 가볼게요. 저번에 다음 던전 때 쓸 줄 알고 온 건데 삽질한 거였어요. 언덕대로 보면은 괴물이라고 다 도망가네요. 74로 피면은 뭐 쓸만한 있습니다. 사죠 뭐. 아 지금 있는 건 팔아야 되죠 참. 1인 2역을 하고 계십니다. 5개 30루피 10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인 게 스노우피크를 들어가려면 포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원장님께서 뭐 눈에 띄는 걸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던전인데 또 보딩하다가 시간만 잡아먹을 거 같은 느낌입니다. 대로 가면은 저기 못 뛰어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최근 제일 보였습니다. 한 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 높이가 있었네. 이제 최대 고난이도인 막바지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다 와서 떨어져가지고 눈물이 나서 슬펐습니다. 스노피크 다시 들어왔고요.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봅니다. 여기 소리는 야야 어디가 죽게 이런 게 안 줘요. 방에 있는 애를 데리고 싶었는데 계속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집어넣는구나. 자, 이제 수중폭탄을 넣고 기다리시면 대포를 씁니다. 앞에 있는 문이 커지게 돼요. 상자에서 폭탄을 얻었고요. 타이밍 좀 보면서 프로 빼고 부딪혔네. 원래 저 폭탄 던지면 깨지는 애들인데 쪽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단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왔고요. 내부에 좀 보면은 그런데 혹샷 어디 갔어?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저로 앞으로 가시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너가시면 되고요. 열쇠가 나오려나? 아, 마침반이 나왔네요. 돌아갈 때는 혹샷을 쓸 수 있어서 바로 갈 수 있고요. 이 보물상자가 저 오른쪽 얼음 뒤에 있는데 메인이라 그런가? 그냥 버스네요. 이런 거지 같은. 이렇게 돌리면서 앞에 나가는 걸 기대했는데. 스피드. 아이고. 다나 끌어라. 나중에 오죠 뭐. 보물상자가 메인이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기 중간 쪽에 보물상자가 있다고 뜨거든요. 여긴가 봐요. 열쇠를 넣고 옆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지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 포탄들이 위치가 나오네요.
하고 여기 뭐가 있었지? 밤행길을 발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못 가는 것 같아. 옆에도 저기 못 건너갈 테니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내리면 포탄이 나오고요. 자, 이제 포탄은 여기 탱크에다가 넣고 포탄도 넣었고요. 쏘시면은 저 끝에 보물 상자 포탄을 또 얻었죠. 괜히 이렇게 사왔나봐요. 포탄 다섯 개 시켜준다. 혹시 고질랄까봐 10개를 사왔는데 너무 피하고 켜준다고 해야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괴물이 박살나면서 문이 열리네요. 여기 스피너로 갈 수 있네요. 괴물 포탄이 나왔네. 편안하네요. 왠지 중간 보스가 나올 것 같이 생긴 원형광인데 살려주셨습니다. 망할 괜찮아요. 저번에 두 번째에서 배운 롤링 어택 쓰려고는 게 잘 안 되네요. 우와. 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뭐하러 하는 거? 철퇴가 남아있는 게 요게 요번 던전 아이템인가 보네요. 얻었으니까 장비를 해야겠죠. 죽으려고 하네요. 걷는 봄이 웃기니 집어넣어줍니다. 다시 나가는 길이었나요? 써줘야죠.
갑옷들한테도 금방 진달려준 거야. 뭐가 나왔나 본데. 뭐가 맞고 죽은 거지. 오, 100루피? 이번에는 사냥 치즈. 스프의 치즈라니 좀 이상한데요? 얘도 깨지나? 이제 뭐 대포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상자를 안 먹어서 다시 돌아왔고요. 걷는 폼이 좀 느끼긴 한데. 20루피 늘어뒀고요. 이제 이쪽 방의 분리 다 끝났기 때문에 주방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도 되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쪽은 안 가봤었네. 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밖으로 나가서 저기로 갔었죠. 얘도 깰 수 있죠. 이것도 깰 수 있을 테고. 상자가 3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저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칸이 비일 것 같은데 한번 밀어볼까요? 그쵸, 하나 모질라죠.
가운데 스위치를 눌렀고요. 원래 세팅했던 스위치도 복구를 해줘야죠. 이제 문 두 개가 다 열렸습니다. 근데 저장을 하고 들어오면은 왠지 리셋이 돼 있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역시나 또 강타를 해가시네요. 보고 보라니 평범한 스프를 비우고 먹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스프가 된대요. 체력이 8칸. 와우. 요정도 없으니 담아놓을게요. 원래 요정 중이라 요정만 되고 다니는데. 침실에다가 놨대네요. 아마 침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나갔다 오면은 저희 스위치 해놨던 게 죽여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오버되긴 했는데, 계속 오버되긴 했지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방을 통해서 위로 올라갔었네요. 여기서 올라갔던 거. 아이고, 올라와도 뭐 갈 수가 없네요. 잡아도 안 되고 땡기기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다시 그냥, 아이고 왜 나가. 어차피 지금 아줌마가 없어서 어디서 저장하나 저택 입구로 돌아갈 텐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